이번에는 1978년 11월 3일이요. 이탄희. 이분이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? 그리고 이분의 운이 좀 어떤지. 금년부터 10년의 운이 큰 운이 들어와 있거든.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친구야.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참 옳은 말 바른 말.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이 인성 자체가 옳게 돼 있다는 거지. 아마 정치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었잖아 그분도. 그러니까 하면서 그 정치에 관한 거 굉장히 뭐 좀 뭐 쉬운 말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나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.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되고 귀 될 사람이라는 거. 그 높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둘 수 있기는 모르지만 요번에 마음 잘 추스리고 불출마로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. 아 그래요? 그 양반이 그 용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가 아마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지금 뭐야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 글쎄 자기 스스로 불출만 선언했지만 주변에서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탄이라는 사람한테. 그 나는 아무튼 요번에 잘 마음 추스리고 다시 나왔으면 싶어. 그리고 정치라는 게 지금은 이제 초년생이고 이제 힘이 없잖아 개인적으로도. 근데 자기가 원하는 정치 같은 거 하려면은 싫어도 좋아도 조금은 뭐랄까 힘을 키우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. 초선 의원한테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어. 근데 자기 힘을 좀 키워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굉장히 높이 되고 우리들 표현으로 귀히 될 사람이야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옳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치.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?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. 내가 높이 되고 귀히 될 거라는 말을 썼잖아. 높다는 것보다도 귀하게 된다는 게 더 큰 말이거든.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좋게 봐.